I could ever turn back time and do it all again, you know that I would, you know that I would. And if I could live it every night and do it all again, you know that I would, you know I would. You and I loved so softly, like soft serve ice on a Sunday afternoon. Where did I lose someone like you? Gone too soon. And now I'm awake in the middle of the night, wishing I had a little more time, thinking how all the years kept flying by, flying by. I'm awak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knew that everything would be alright. And if I knew what the end would feel like, it feels like. If I could ever turn back time and do it all again, you know that I would, you know that I would. And if I could live it every night and do it all again.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이렇게 입어줬고, 오늘 신발은 뭐 신을지 고민되긴 하는데 좀 캐주얼하게 입어봤어요. 다 처음 보여드리는 것들인 것 같고, 요거는 제 티셔츠는 아니고 남자친구의 큰 티셔츠인데, 요즘에 약간 요런 톤의 귀여운 티셔츠가 입고 싶더라고요. 이거 사실 엄청 길고 엄청 큰 티셔츠인데 이렇게 하의에 넣어서 입어봤더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약간 차콜색이고 엄청 탄탄하고 살짝 사실 여름에 입기에는 두께감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티셔츠인데, 전 이런 탄탄한 티셔츠를 좋아해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콜색에 이런 핑크톤이 약간 포인트가 돼서 귀여운 티셔츠입니다. 레이브 티셔츠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그 피클이라는 카페에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는 그냥 무지 티셔츠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스커트는 시에서 예전에 구매한 건데 한 번도 아직 안 입었었고, 겨울 한 두 달 더 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름은 밀리 트라우저 스커트고, 이렇게 바지로 되어 있는데 살짝 앞뒤로는 치마 같은 요런 스커트입니다. 바지로 되어 있어서 진짜 편해서 저는 되게 구매하고 싶었어요. 여름에도 너무 쉽게 탁탁 입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블라우스랑 입어줘도 약간 포멀하게 되게 예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별로 포멀하게 입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티셔츠랑 입었더니 나름 좀 소재감은 약간 광택이 나는 그런 소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살짝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캐주얼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여기에는 드디어 게시한 아크테릭스 헬리아드 15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입어줄 거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까지 있어서 진짜 더 약간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가볍고 안에 책도 몇 권 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오늘 사진도 많이 찍어주려고 합니다. 뿅. 오늘의 데일리룩 끝! 신발은 뭐 신을지 고민이에요. 존나 이거 김치찌개인데 거의? 어우, 버거부터 흘러보자. 정말 미쳤어. 여기 장난 아니다, 가성비. 스팀맨이다. 와우. 딱 하나만. 초코미로 하나만. 보이죠? 오늘 원래 약간 거기 토모카츠? 아니 토모카츠 아니고 어디지? 그 아워인데? 어디지? 아니 아워인데? 그냥 핑크색 귀엽다, 그게.
이게 낭만이 줄. 네, 요구르트 좀 뺄게. 신데 굿. 짜잔. 그러니까 평화 진지지. 이게 낭만이지. 아니, 뭔가 이런 축에 이렇게 건물이 다 있는 건 뭐지? 저기서 지쳤나요? 지쳤나요? 그 짤 모르냐고. 지쳤나요? 잘 몰라? 지쳤어요. 언니 여기로 가자. 어? 얘기하는 거 같아. 어, 저게 쌤한테 오는 거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아크테릭스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직 들어보진 않은 새 제품이고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비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헬리아드라는 제품이고 아크테릭스에서 요즘 가장 인기가 많고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살 수 없는 제품 두 개고 저는 요건 10사이즈, 15사이즈인데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요렇게 두 가지 제품이고 블랙 색상이에요. 두 가지 다 당근에서 구매를 했고 15사이즈는 23만원인가 구매를 했고 이 친구는 18만원?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됐던 이유는 헬리아드 15를 제가 갖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10을 구매하면서 전 다시 이 15를 구매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에 이렇게 비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두 가지는 생각보다 크기 차이는 많이 안 나요. 요거는 10리터, 15리터인데 둘 다 딱 봤을 때 크기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무게는 진짜 둘 다 너무 가벼워서 왜 이렇게 등산 가방으로 유명한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기 편하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먼저 15는 이렇게 어깨끈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엄청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살짝 마름모꼴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10리터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부는 사실 엄청 크고 편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작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더 지퍼를 열면 여기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내용물은 진짜 많이 들어가고 여행 갈 때도 들고 다니기에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이건 먼지 모를 등산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먼지 모를 끈이 있고 이런 느낌인데 가벼워서 평소에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헬리에드 15리터짜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10리터입니다. 헬리에드 10 이렇게 적혀 있고 좀 저보다 키가 작거나 한 여성분들은 10리터짜리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남성분들은 10리터가 굉장히 작을 수 있습니다. 앞에 똑같이 이런 작은 지퍼가 작은 지퍼가 있고 같이 이런 열쇠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같은 소재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요거였어요. 요 스트링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 이거를 툭 열어주고 지퍼가 아니고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는 그런 느낌이고 똑같이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금과 이 윗부분의 디자인이 10리터랑 15리터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제일 제가 궁금했던 건 크기 차이였는데 이렇게 펴보면 생각보다 크기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그래서 디자인 보고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0리터, 15리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저는 원래 15리터를 더 갖고 싶었기 때문에 더 잘 들 것 같아서 15리터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이런 차이. 이렇게 두 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짠. 그리고 약간 저는 이게 너무 편하고 좋으면 10리터는 약간 포인트 색상 같은 걸로 백팩을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착샷들도 기대해주세요. 여기에 달 귀여운 키링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 이렇게 편하게 입어줬어요. 평일이긴 한데 연차를 써가지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병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좀 편하게 입어줬는데 오늘 이거는 회사에서도 입고 갈 수 있는 룩이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입는다면 바지만 갈아입어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진우에서 샀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니트 낫인데 이렇게 약간 고슬고슬한 면이라 해야 될까요? 니트 면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재질이 되게 좋고 되게 파임도 적당해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살짝 화이트 색상이라기보단 아이보리 색상? 크림 색상에 가까운 느낌이고 살짝 이렇게 화이트 톤의 바지랑 입게 되면은 좀 색톤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요거는 파운더스의 그 바지인데 이거 너무 편해서 작년부터 진짜 잘 입어주고 있어요. 좀 귀여운 느낌의 고무줄 바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고무줄 바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엔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되게 많이 입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울렛에서 뭘 잘 안 사는데 이거 좀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한 폴로 셔츠예요. 남자 거 클래식 핏이었고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저한테도 길이감이 되게 길고 이거 딱 펼쳐서 입고 약간 반 레깅스 같은 거 입어줘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핑크 포니가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했고 면은 그냥 면은 아니고 이렇게 시어서커 소재여서 좀 살짝 시원한 그런 느낌의 폴로 셔츠입니다. 하지만 덥긴 더워요. 근데 햇빛을 가려주려고 이렇게 긴팔 셔츠를 저는 좋아해서 입었습니다. 좀 이렇게 스트라이프인데 좀 밝은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포인트 되게 입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걸쳐주고 요거는 헬리아드 그15 가방인데 오늘 들어줄까 말까 고민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새로 산 996 그 뉴발 신어줄 건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신발 996은 그것도 아울렛에서 구매했는데 정가가 12만 얼마였는데 저는 운 좋게도 4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지금은 사실 퇴근하고 난 이후여가지고 몰골이 매우 안 좋은데 오늘 착장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고 회사에 다녀왔어요. 오늘 어디 가냐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바로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요거는 호아스에서 주문한 원피스예요. 이거 되게 구매하고 싶었었는데 막 29cm에도 품절이고 해서 고민하다가 쇼룸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요렇게 약간 퍼프 소매로 되어 있는 살짝 아주 살짝 퍼프 소매고 살짝 아일렛 느낌의 그런 원피스인데 생각보다 전 탄탄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허리가 딱 맞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허리를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이건 원피스로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그냥 이거 다 풀러서 막 롱 가디건처럼? 롱 셔츠 가디건처럼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안에는 연청 바지를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어줬어요. 이렇게 사실 이런 코디를 입고 싶어서 주문했던 제품입니다. 길이감도 저한테 좀 길고 플랫 같은 거랑 입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족했고 사실 20일 정도 걸린다고 했었는데 진짜 이틀 만에 배송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딱 사이즈감도 스몰인데 딱 좋은 것 같고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소비였어요. 그리고 요거 너무 지금 이렇게 매치해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요거 시에의 패딩백, 시에가 아니지 시엔네의 패딩백인데 생일 선물 받은 건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엽고 요거는 자세하게 안에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짠! 안에도 색감이 엄청 귀엽거든요. 이렇게 데님이랑 비슷한 색상이어가지고 요렇게 같이 매치해줬어요. 역시 저의 소라색입니다. 너무 만족스럽고 여기에는 이렇게 같이 은색 플랫을 신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잠깐 신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디해서 나가면 여름에 되게 되게 예쁜 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 한 게 아니고 나가봤습니다. 일단 퇴근을 하고 돌아왔어요. 요거 나중에 원피스만 입은 룩도 보여드릴게요. 짠! 안녕! 다시 리브랜딩 한 거 같아. 나는 산다면 내 취향을 말해야 되지?
난 공책을 안 사고 저걸 사. 너무 귀여워서 못 참겠어?